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블레이드 소울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자, 이곳 바다의 도시, 영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제 불스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배우 겸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우리 불스 전문가시죠. 우리 오성균 해설, 김재학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자, 사실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여쭤봤을 때 해운대, 바다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게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불소 때문에 부산에 몇 번 내렸는지 모르겠고, 네. 거기다가 같은 기간 안에 또 큰 전시회가 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래저래 부산에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예전부터 OGN에서 계속 만들었었던 그런 큰 그림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OGN과 NC가 만나서 오늘 이 멋진 무대를 함께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불소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산 하면은 결승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 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 불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네. 와, 지금 오늘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속 지금 입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네. 일이 늦게 끝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입장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뭐 당연하지만은 불소는 티켓을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몇 분 안에 매진되는 건 일단 이제는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퇴근 시간 맞춰서 오시는 네, 분들은 좀 빠듯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기후에 지나지 않았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네, 매진은 기본이고 지금 와주신 분도 많지만 아직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오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걸 생각해봤을 땐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소 챔피언을 뽑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연습을 해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면서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다들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대회인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자, 저희가 예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들 국가 대표들을 모시고 게임을 치렀죠. 네, 국가별 1위, 2위, 3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재밌는 점은 국가별 2위가 모두 탈락했다는 네. 점입니다. 아, 2위의 저주인가요? 콩의 저주. 또 예, 게임판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2위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3위 선수들의 실력이 굉장하다라는 점. 거기다가 뭐 윤정원 선수 3위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탑 클래스죠. 당연히 누가 네. 봐도. 자,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역시 전 세계 최강자 다운 대우예요. 네, 4강전에서는 5판 3선승 그리고 결승에서 7판 4선승제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결승은 또 아무래도 7전이나 해야 되는 이 다전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전략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선수들의 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련 포인트를 찍음에 있어서 내가 이쪽도 찍었다가 저쪽도 찍었다가 전술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중결승 대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 정말 대단한 파란 이번 대회 태풍의 중심에 민차이. 중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검사죠. 중국이 본선까지만 하더라도 3명의 선수를 모두 올려보내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아쉽게 한 명밖에 이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물론 그렇죠.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민차이 선수 굉장한 실력 가지고 있거든요. 칭상시는 반대예요. 타이완에서 혼자 유일하게 8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중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뭐 김재학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던 중국의 자존심이 민창이라면 아, 타이완의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암살이라는 거 수많은 암살 팬분들이 박진우 위에 암살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엔 제대로예요. 게다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4강 2경기 대진을 맞으십시오. 김신경과 윤정호가 네. 지난 월드 챔피언십 결승 엔트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가 이번에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고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승전은 반드시 한국과 그 외의 국가가 맞붙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한국 선수는 무조건 한 선수는 결승에 진출하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외국 선수들 중에 한 명도 올라간다는 점은 저는 좀 특이 포인트라고 짚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2016년도에 전 세계 최강의 왕좌의 무왕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은 태그매치 경기가 여러분들 찾아가죠. 네, 내일 있을 경기 미리 좀 안내를 드리자면 믹스앤매치라는 이벤트 매치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오프전 그리고 믹스앤매치의 결승 글로벌 태그매치 이어지는 태그매치 파이널까지 풍성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6시부터는 이제 태그매치 결승 무대가 네. 여러분께 보내지는데 GC 부산이 또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아, 역시 태그의 강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 그거를 계속해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결과 마침표를 GC 부산이 다시 한번 찍는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는 전세계 최강
태그 무왕 팀의 탄생이 적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역시 결승전에 걸맞는 NC가 이런 게 정말 최고예요. 이벤트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오늘 자 신규 의상 우수사원과 응원주와 10개를 드리고 있고요. 내일도 신규 의상 장교와 머리장식 사령관 응원주와 10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일 모두 찾아주신 분들께는 슈퍼스타 머리장식 고양이 머리띠 나한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 선물 이벤트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일찍 와주신 모든 분들께 무림고수, 이거 과거에 굉장히 비무잘했던 선수들만 네.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장식인데 이거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는 미스터K의 깜짝 특별 선물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해주길 바라. 자, 경기 중에 뜨거운 여기 현장에서 정말 뜨거운 응원을 펼쳐주시는 큰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바로 이 자리에서 쏴드려요. 저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벤트를 소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절반만 소개해드렸네요. 너무 많아요. 예, 취업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멋있는 분들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승부예측 이벤트도 네. 있고 그리고 생방송 중에 응원 댓글 이벤트도 여러분께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 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시크릿 코드 이벤트가 있는데 미시 이후에 이거 지금 됩니다. 지금 이런 순간 기습적으로 시크릿 코드 지금 이거요 이렇게 일찍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갑자기 촉하고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동안 뻔한 타이밍에 네. 나왔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타이밍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죠. 저 척지당한 느낌으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는 시크릿 코드 입력하시면 응원주와 3개와 폐왕조각 3개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2차 코드까지 모두 입력하신 분들 중에 100분 추첨해서 우수사원 지급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급 이벤트와 함께하는 네. 그리고 역대급 경기와 대진과 함께하는 오늘 경기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선수들이 이번 월드 챔피언십 특히나 이 영화의 전당 이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무대 이름이 뭡니까? 영화의 전당이죠. 마치 영화 같은 승부를 연출해내기 충분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사실 국가별로 대표 선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나 한국 대 한국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영화 같은 승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되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연이 될 수 있을지 자 먼저 4강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今年还能代表中国来参加剑灵世界锦标赛，我感觉非常的开心。虽然去年我们的这个中国的选手在这次比赛当中，这个去年世锦赛当中发挥的不是太好，但是今年我们经过一年的刻苦训练，积极的调整自己的心态，所以今年发挥要比去年要好很多。我感觉进入釜山四强赛中的其他三个人，每一个都是我的竞争对手。 因为能打到四强赛，每一个都有很强的实力。我希望能在这次比赛中尽力发挥自己所有的实力，拿到我所希望的拥有的成绩。我从一开始玩剑灵就选择了剑士，我一直也很喜欢这个职业，希望能在这次的比赛中代表所有的剑士拿到一个好的成绩。我会努力的，加油。 我觉得我代表台湾晋级到了四强，我非常高兴。就是我在韩服练的时候就跟他打四局输六赢，但是就这样子，现在跟他打的话就输的比较没有那么好，就是输的比较多，没有那么好看。我想不会像这一次这么的不好，结果这么的不好。我代表刺客不会在这次的世界赛。 展现出刺客积极的一面，我觉得晋级之后就好像松了一口气的感觉，但是因为我觉得运气这一路上运气很好，所以既然这么好的机会在我这里，那我想我应该要好好把握。 신한카드 함께하는 블레이드의 소울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4강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임하겠다.
저번처럼 허무하게 패하지 않겠다라는 서로의 각오가 남달라요. 네, 서로 한번 맞붙어봤던 상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민차이 선수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찡샨 씨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민차이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 선수 그야말로 돌풍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상주도를 잡고 이 자리에 올 줄이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진정한 그 중국에서부터 불어 태풍이 결국 이 부산까지 상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야. 그렇죠. 그 어떤 선수도 한국 선수들을 꺾지 못했었는데 아 민차이 선수가 한준호를 그것도 같은 클래스로 잡아내면서 올라왔다는 것이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 민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준호 선수 사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던 선수였는데 단두대 매치까지 밀어붙였어요. 민차이가. 네,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번 준결승에 모든 클래스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검사, 암살자, 기권사, 기공사 다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청자라더라도 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민차이를 밀어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또 암살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박진유 선수를 떠오르게 한 콤보를 보여주고 있는 찡샹치 선수 만나봐야죠. 네, 민차이 선수와 한번 만나서 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준결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뒤로 들리는 얘기가 한준호와 굉장히 많은 냉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준호를 했으면 이미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사실, 열심히 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게 지지 않는다. 아, 그런 각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사실 3-1이라는 스코어 굉장히 조금 손쉽게 민차이가 제압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훈련이 지금 다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적응도 잘 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차이 선수 이 검사를 상대하는 암살자의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 점을 한준호 선수가 집중 맛보셨다고 하니까 훨씬 나아진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민차이, 한준호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자국 리그에서는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준호와의 연습이 더욱더 뜻깊게 정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련 포인트를 바꾸는 것까지도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자, 민차이에게 네. 1패를 안으면서 사실 험난한 길을 뚫고 올라온 찡샹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을지 기대되죠?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린 이 민차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찡샹씨를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자, 과연 네티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95-5. 이게 전적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준호를 한번 꺾어봤기 때문에 민차이가 정말 매운 고추라는 것을 잘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차이가 그동안 보여줬던 피지컬은 와 이거 대단하다. 국내 리그에서도 통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에 비해 찡샹시 선수가 본선에서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차이 선수에게 표가 몰릴 수 없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과연 이 폴 네티즌들의 예측을 완벽히 부수고 찡샹씨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달라진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객관적인 전력, 전적 이런 걸로 따지면 무조건 민차이에요. 그렇지만 한준호의 특훈이 얼마만큼 달라진 찡샹씨를 만들어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두 선수 4강 1경기에서의 기선제압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신한카드 플레이데이 서울 토너먼트 2016 네. 월드 챔피언십. 자, 4강 결선 무대 1경기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검사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어떻게 벌려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일단 먼저 둔줄을 깔면서 세팅은 시작이 됐습니다. 정경기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게 본선과 결선은 엄연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일단 관중의 숫자부터 해서 경기 환경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민차이가 아예 1g조차도 뭔가를 보여
싸움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벽을 등지면서 싸우고 있는 검사의 대암살전 기본기를 깔끔하게 수행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확실히 움직임이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진장 씨가 사실 연습이 많이 됐구나라는 그렇죠? 것이 느껴집니다. 네, 이런 점이에요. 상대방의 맞기 타이밍이라든가 이번에 먼저 멈춰서 있죠. 자, 목베기까지 아무래도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만 아, 은사까지 당겨올 만한데요. 이거 자, 이거 당겨보네요. 상대 계속해서 좀 연장을 좀 시켜주면서 본인이 쿨 돌아갔었다고 본인이 공격했으니까 쿨이 많이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산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증샹 씨의 발전 아 이게 눈에 보입니다. 증샹 씨가 사실 검사를 상대하면서 네. 예전에는 좀 당황했었다면 지금은 좀 여유롭게 콤보를 본인 아, 타이밍대로 끌고 가요. 그렇습니다. 1분 정도 흐른 이 상황에서 포인트를 먼저 많이 따는 건 증샹 씨고 그렇죠. 링차이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벽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벽으로 붙어있는 걸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도나마 다니고 날려주고 들어오고 은신 뒤에 이후에 다시 한번 초파를 주연할 수 있어요. 탈기 이거 탈기 붙이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거미를 쥐고 탈기 파렸죠. 탈출기심이죠. 완벽하게 밀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거는 지금 안 통했어요. 증샹 입장에서 이제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증샹 씨가 달라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나요. 한준호의 쪽지게 과외가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 암살자가 달라졌습니다. 네. 아 지금의 정황대니까 어느 정도 시간 좀 바로 아 연속 링차 입장에서 벽에 붙을수록 손해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거 매운이죠. 우와 증샹 씨 진짜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선수가 왔어요. 한준호 도대체 증샹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우와. 검사 입장에서 암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가를 모두 가르쳐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벽플로를 분명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연습을 했을지 와 이거 검사 찍으신 분들 지금 나시겠는데요. 현장에서도 관객분들이 주화를 어디다 걸었는지 느낌이 와요. 지금 짜야 분위기가 링차이 진영과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반란의 시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청나네요. 일단 시작부터 타이밍 잡아가는 거 증샹 씨가 잘 풀어나갔고요. 처음에 콤보 한 번 정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을 봤을 때 증샹 선수가 확실하게 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게 경기를 통해서 느껴져요. 네. 저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벽을 등에 대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못 잡으면 결국 암살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꺼내올 것인지 빈결진의 타이밍 제대로 제주면서 본인이 돌아들어가서 뒤에서 암살 이후에 콤보를 넣는 그 판단, 그 세팅. 와 진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민차이도 아까 조금 당황했던 얼굴에서 다시 웃음을 머금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한 경기 정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수습하고 쫓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큰 무대에서 첫 세트 기선 제압을 내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런 다전제에서의 첫 번째 경기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 준비해온 전략을 한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밍차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아니죠. 자 이것이 과연 기습 전략이 통했을 뿐이지 아니면 정말 증샹 씨가 강해져서 돌아온 것일지 이 세트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자리 갖겠습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4강 1경기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난리 났습니다. 멘붕이에요. 내 주화, 내 주화. 생방송 댓글 지금 난리 났고 그러나 뭐 주화는 주화지만 암살의 멋진 플레이에 감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렇죠.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두 줄 깔았으니까 이제는 또 본인 원하는 동남아 날리고 세팅 들어가는 거죠. 자, 안 되니까 들어갑니다. 수비적으로 병에 붙어있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작전을 완벽히 바꿨어요. 민차이도.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등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 날리기 타이밍을 잘 받는다는 오히려 증샹 씨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계속 수비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것도 민차이도 빠르게 지금 전략 수정 잘한 거죠. 자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때려놨으면은 이거 9쿠만 넘어가고 1분 넘어가 올리고 영으로 자 시간 보죠. 뛰어주면서 콤보 이어나가는 증샹 씨 묶어놓고 자 세팅 자 뒤에서 지금은 콤보 연계 균형을 하기 위한 콤보를 넣고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
카이 선수 굉장히 노련합니다. 네. 의식 캐치 깔끔했고 콤보 놓치지 않아요.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고 이거 힘들겠는데요. 타축이 어렵죠. 탈기 돌아오자마자 바로 썼고요. 자 일단 은사 걸고 연장을 할 범위지만 거리가 너무 너무 멀죠. 이거 경기 가드를 굳힐 줄 알았던 밍차이 선수가 네. 오히려 옆을 치고 나오면서 지금도 찡샹시가 당황했어요. 마무리. 거기다가 순간적인 타이밍 때 오염내기 같은 것들로 한 번에 훅 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 막기가 사실상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이용해 주는 거죠. 막기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답은 공격입니다. 이게 민차이가 사실 벽을 등에다 대고 뭔가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하자라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한번 나가더니 지금 민차이가 내려 공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수비하는 이 검사를 상대로 어떻게 파해할 것인가를 위주로 분명히 공부를 해왔을 텐데 공격해오는 검사를 상대로도 사실 암살자가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암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벽만 계속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는 다시 전술을 바꾸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스킬트리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자 한준호 선수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지금 준비돼 있을 거예요. 막 화파 들어오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도요. 돌치기가 많은 검사이기 네. 때문에 나무토막도 언제 세워야 될지 항상 압박을 받는 게 사실 암살자의 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망설일 필요 없이 확확 치고 나가면 오히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암살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나무토막 같은 쿨의 길거든요. 검사랑 막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첫 세트 내준 것에 민차에 흔들리지 않고 되려 앞다라는 플레이를 이 세트에서 보여주면서 네. 나의 거리 그대로 가져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편안하게 지금 했습니다. 민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민차이의 표정이 아 졌지만 그래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에 약간 여유의 웃음도 사실 살짝 보였거든요. 이번 세트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세트 뭐 처음 경기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자 과연 3세트 누가 다시 한 걸음을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4강 1경기 3세트 민차이와 찡샹시의 대결 3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세트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네. 승리를 가져가는 쪽이 거의 승리를 손안에 잡은 셈이 네. 되고요. 그쵸. 매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진 쪽은 벼랑 끝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아 끊었어요. 자 들어오죠. 네. 일단은 둔주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살이 소극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 서로 횡 민차이 자, 선수의 돌리고. 공방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수비적으로 하는 척 하다가도 갑자기 치고 나오는 그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자, 다시 은신 상태에서 뒤를 네.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암살 입장에서도 막 안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상대방도 어반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돌려볼 만합니다. 자 탈출기 타이밍 봐야죠. 목베기까지 이어갔고 자 연장 상대 연장 탈출기 남아있고 그렇죠. 오히려 역공 맞으면 민차이가 치는 상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부러 그걸 알기 때문에 민차이가 그렇죠. 함부로 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휘가하고 있는지 않았고 어깨치기로 지금 점수 찌르기 굉장히 좋았고 네. 민차이 선수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바닥에다 빙결진에 깔아주면서 본인의 원했었던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100점이에요. 잡았죠. 민차이 이기기 이거 정말 마무리 확실하게 칠 수 있는 상황 탈기야 놓쳤어요. 한번 놓쳤어요. 오히려 심어놨던 시아프탄이 그렇죠.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자 다시 야 여기서 실수로 다시 한번 기회 주나요 민차이에게. 네, 게다가 심어놨던 주즈즈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암살자도 역시 위기. 암살자 위기. 마무리 둔지진이 없어진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해 드러났던 보험 시한폭탄이 애매한 타이밍에 터지면서 콤보가 네. 끊겼다라는 게 페인이 돼버렸어요. 은신이 있었는데 의미가 없이 턴을 넘겨주면서 민차이는 거기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탈기가 다 빠져있었거든요. 한 번만 걸리면 무조건 나날의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 정말
정말 민찬이가 이렇게 웃어주나요? 표정만 보더라도 멘탈이 지금 나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번의 캐치 미스로 다 잡았던 경기를 대려 상대에게 내줬어요. 대역전극에서 와 어떻게 또 이런 경기가 나옵니까? 네. 아니 초반부터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벽에서 끄집어 내기 위한 저 노력이 눈에 보이잖아요. 안 되는데 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벽을 코너에 있는 저 각도 120도 각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120 약간이라도 누적시키고 빠져있으면 알아서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지만 그 이후에 기회를 잡은 건 좋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콤보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콤보가 노출돼서 심어놨던 시한폭탄 심어놨던 거 그리고 심어놨던 둔재진이 사라져버리는 민차이도 여기까지 정말 이 경기 어떻게 됐는지 끝났다는 거예요. 방금 이걸 놓친 걸로 끝난 거거든요. 사실 게다가 뒹구르기 캐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평타를 지금 허공에 던졌다라는 거 이거 그렇네요. 예상 밖의 상황이었거든요. 마무리. 아 진짜 민차이도 타이밍이 정말 귀신같이 잘 잡았습니다. 역시 중국 최고의 검사 클래스. 나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민차이나. 아 정말 어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이름까지도 가지고 온 선수가 바로 민차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매치포인트 잡고 깔끔하게 결승 가고 싶겠다. 그러나 윤정우도 그렇고 김신겸도 어쨌든 민차이가 올라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고 네. 있었습니다만은 찡샹치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거든요. 한테도 넣어주면 끝이에요. 네, 민차이 선수의 장점은 잘할 때 잘하는 건 찡샹치도 물론 똑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민차이에요. 민차이 입장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 앞서도 3대1로 마무리 지은 바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와 나의 차이는 3대1이다. 그래서 민차이다. 마무리를 짓고 결승 가고 싶은 마음이고 찡샹씨는 여기서 투표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죠. 한 세트입니다. 한 경기 한 걸음입니다. 과연 그 거리를 좁혀낼 수 있을까요? 두 선수의 4세트를 시작합니다. 자, 세트스코어 2대1로 민차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찡샹씨와 민차이의 1경기 4세트 시작됐습니다. 민차이가 이번 세트 잡고 결승 가면 아 상금 1,000만 원 확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상금 1,000만 원 확보 매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작부터 또다시 찡샹씨 밀리거든요. 걸렸어요. 아니 둔둔히 사용하고 보게 되면 찡샹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뽑아내는 상황에서 지금 둔둔히까지 없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걸리면 그냥 허무하게 끝나거든요. 타이밍 그리고 그치! 콤보를 넣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찡샹씨 선수의 현실이에요. 네. 상대 탈출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못하거든요. 시간 플레이가 고착이라는 겁니다. 네, 빙결 깔고 뭐 아까 전에 거미줄 걸렸을 때도 최대한 시간 벌고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도 타이밍이 캐치 깔끔했어요. 다 좋죠. 이거 좋죠. 시간 하지만 너무 과감하다가 밀릴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자, 거리 잘 재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억압을 쌓아. 3초 이후 지금부터는 암살자 마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돈도 일단 심어두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의식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고 어머니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행동 저항 계속 돌리죠. 지금은 선언할 만한데 네. 선공권은 보통 검사가 가져가기 쉬워요. 하지만 한번 콤보를 잡으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얼마만큼 잘하는지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도 잘 재야 되고요. 세팅 자신의 둔주의 진이 다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공포. 그렇죠. 그렇죠. 잘 됐어요. 은신 쓰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잘 재야 됩니다. 이번에 15번 확실하게 공격기에 가져왔다는 판단. 비연검 좋았고요. 네. 지금 맞았으면 번개베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체력 상황은 덤벨 맞아줄 수가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민차이도 길게 맞을 건 알지만 한 번 더 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바타이밍까 기다리고 탄출 아끼잖아. 탄출 일단 아껴. 민차이 아직 거쳐봐야 돼요. 아직 안 돼요. 지금 거쳐. 아 근데 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징샹씨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죠? 징샹씨가 한 번만 잡으면 돼요. 탈출도 이거 둔주진도 있습니다. 나 의심 있고 둔주 있고 30초 안에 무조건 징샹씨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1분 안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3점에 가게 되고 찡샹씨가 이기게 돼요. 지금 탈출기 돌아오게 냅두면 이게 뭔지 1,000만 원짜리 오염되게 그 마지막 그 한방에서 망설이
버리는 틈을 빙차이가 파고들었어요. 위기를 타개하는 기술도 그리고 승리를 가져가는 결정적인 기술도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던지는 오연백이었습니다. 네. 자, 빙차이가 이 위기의 순간, 그 떨리는 순간에 과감하게 상대가 돈주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과감하게 들어간 게 뻑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민차이 선수가 어느 정도 애매한 거리가 있을 때 돌진을 오염백이 들어가는 게 이번 4강에서 사실 몇 번 보였었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암살 입장에서 나무를 언제 돌리느냐 이거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훅하고 들어온 거 못 막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진찬 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그런 한판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세팅을 좋았는데요. 아니, 상대 탈출기 빠진 상황에서 차라리 이렇게 될 거 진짜 과감하게 좀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자꾸 드는데요. 너무 안전 제일 주리로 가다 보니까 과감한 한 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 팀을 타서 치고 나오는 검사에게 등이 벌미를 잡혀버린 거죠. 자, 결국 다시 한번 너와 나의 차이를 한번 더 보여준 빙차이. 네. 근데 저는 중반까지 1분이 될 때까지의 움직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찡샹시 선수는 위기에 몰렸을 때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 네.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패배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탈출기를 상대방이 이제 탈기를 쓰네 말에 딱 생각할 때 지금에 여기서 탈기 썼죠. 아, 그러나 10만 원짜리는 떴으면 여기서 이미 끝났을 때 내려오면 선배거든요. 자, 민차이 선수, 이 선수 정말 파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네. 민차이가 이기는 것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에요. 김신경과 윤정호는 가장 싫은 상황을 일단 한 단계는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4강 대진이 나왔을 때 민차이를 우승 후보로 꼽은 분들이 많았었고 두 분에서도 사실 민차이가 오늘 뭔가 사고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한준호 선수 꺾을 때부터 좀 예견이 된 일이었지만 충분한 실력과 대장을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승에서도 충분히 붙어볼 만한 우승을 노려볼 만한 선수예요. 중국 대표 검객의 이변, 이제는 더 이상 이변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파란의 주인공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차이가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4강 2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